보신 것처럼 카카오뱅크는 그간 기대에 보란 듯이 상장 첫날부터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은 3조 7천억 원을 넘기면서 코스피 거래대금 4분의 1 수준이었는데요. 이런 와중에 한국투자증권의 주식 거래 앱이 오전 중 먹통 사태를 일으키면서 투자자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네, 개장 직후부터 한국투자증권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TS의 접속 장애가 시작됐습니다. 로그인이 안 되기도 하고 로그인을 했는데 계좌 현황을 읽어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주문을 넣었던 금액과 다른 가격에 체결이 발생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지연 사태는 오전 10시 30분쯤이 돼서야 차츰 정상화됐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게 보상할 뜻을 밝히며 고객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 내 고객의 소리 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네, 카뱅이 오름세를 탔기에 망정이지 하락장이었으면 불만이 더 거셌을 것 같은데요. 한투증권의 먹통 사태,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게 더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4월 SKIE 테크놀로지 청약 첫날에도 NH와 함께 한투증권 MTS가 먹통이 됐고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 청약 마지막 날과 환불이 이루어졌던 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투증권은 미래에셋과 함께 가장 많은 기업들의 IPO 주관사를 맡는 대형 증권사다 보니 관련 거래도 몰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전산망을 갖추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